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오늘 큰 고난 속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이 희망을 가지게 된 사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희망을 가지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을 가집니다. 본문을 보지요.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예루살렘 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사마리아 밑에 내려와서 갈릴리에 들어갑니다. 갈릴리에 많은 동네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 동네를 가십니다. 근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 가나라는 동네는 전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브나움에 살던 이 왕의 신하가 가나까지 뛰어옵니다. 이 가브나움과 가나까지 거리는 약 34km, 직선 거리로 34km니까 옛날에는 도로가 굉장히 직선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것은 오르락 내리락 이런 언덕, 구릉 이런 게 골짜기가 많습니다. 그 거리를 34km 되는 거리를 또 이 가브나움이라는 곳은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그리고 가나라는 땅은 해발 300m입니다. 그러니까 약 500m의 높은 산지를 향해 34km를 단숨에 뛰어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뛰어왔습니다. 그는 대단한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 그러니까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자 그의 가정에 불행이 덮쳤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불렀습니다. 좋다는 양은 다 써보았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왕의 신하라는 권력도 재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의 계곡에 서 있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어요. 그는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높은 관직이 되는 것이 그의 희망이었어요. 그러나 그 높은 관직의 희망이 그에게 만족을 계속 주지 않았습니다. 그 희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높은 관직은 가졌는데 생각지 않았던 불행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높은 관직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 앞에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30대 청년 예수 앞에 엎드려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하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는 높은 관직을 가진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신은 살았네 죽었네 의논하는 토론하는 그런 말장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애절한 간절한 절박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겐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나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의 장소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해 줍니다.
기도하는 자는 아무리 큰 절망 속에 있어도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 최대의 비극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6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절망에서 희망을 가집니까? 첫 번째로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절박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희망을 가집니다. 두 번째, 누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집니까?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희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와 간절하게 간청하는 이 아비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찾는구나. 너의 아들 병 다 나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반응을 하십니다. 4장 48절을 읽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왕의 신하를 포함한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기적을 봐야만 믿는 자들이라 하며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도 똑같았죠. 포도주가 없었어요. 다 떨어졌어요. 파장한 잔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 알았습니다. 제가 포도주를 만들어 드리죠. 그랬나요? 웬걸요?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아 텄구나 하고 돌아가지 않고 믿음을 보이죠. 종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이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수르보닉의 여인이 딸이 죽어가서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니 좀 치유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의 딸 고쳐주마 하시지 않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노라. 내가 아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이 수르보닉의 여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괜히 찾아왔구만 하고 돌아갔더라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을 보일 때 믿음을 보입니다. 예수님 좋아요. 나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요. 내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장면도 이 신의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갈 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먼 거리를 찾아왔어요. 내 죽어가는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꼭 기적을 봐야만 믿느냐? 너희들의 믿음은 다 가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왕의 신하는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보여요. 예수님, 나는 지금 나에게 기적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눈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가서 우리 아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보입니다. 4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계속 믿어야 합니다. 응답이 있거나 없거나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하다가 포기합니까?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럴 때 계속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보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에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 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선 안 된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곧 얼마 있지 않아 터널 밖 밝은 세상을 보게 된다. 이 말은 지금 내 세상이, 내 상황이 캄캄한 것처럼 되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면 환한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시입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의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당신은 계속 말을 해야 합니다. 1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동해야 합니다. 이 시에 한 줄의 글을 더 붙인다면 단 한 분의 믿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포기하는 것은 기적을 코앞에 두고 포기하는 자가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십시오.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 없어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신하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났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4장 50절을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에 살아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단수 현재형입니다. 즉 죽어가는 아이가 지금 살아나서 현재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이죠. 왕의 신하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는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떠납니다. 그가 정말 죽어가는 아들이 다 나았을까? 라는 의심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더 이상 예수님 우리 집으로 좀 갑시다 이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 저희 집에는 한번 가주셔야죠. 그 뭐 여기서 말했다고 저 멀리 있는 그 가브나움에 있는 내 아들이 낫겠습니까? 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제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죠. 4장 51절 5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왕의 신하는 이제 가나에서 가브나움으로 내려갑니다. 어제 7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어제 오후 1시를 말합니다.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는 34km예요 그래서 가면 8시간, 말 타고 가면 3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룻밤 지나서 가나에서 자고 그 다음날 지부를 향해 갑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아들이 낳았다는 말을 듣고 지부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들이 진짜 살았는가, 얼마나 초조할까요? 죽어가는 아들인데. 그런데 그는 가나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천천히 집을 그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종을 만났어요. 그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들 병도 다 나았으니 내가 가나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이 가나에 온 김에 가족들에게 줄 좋은 선물도 사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뭐 일도 좀 하고 그렇게 내려가자. 그는 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올 때는 염려에 빠져 두려움 속에서 허겁지겁 뛰어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께서 아들 살아났다라는 말에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고 평안하게 집을 향해 가다가 종을 만났어요. 왕의 신하의 종은 신하를 만나자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이 살아난 시간이 언제냐 물어봤습니다. 그 종이 대답하길 어제 1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왕의 신하는 곧바로 알았습니다. 어제 1시가 바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습니다. 4장 53절을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시다는 아들이 치유된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인 줄 알고 자기 집에 도착하여 온 가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부인에게 설명합니다. 그 시간에 그 열이 떨어지고 나은 것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자. 그래서 온 집안과 그 집에 있는 종들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되는 사건을 보며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말씀 계속 보죠. 요한복음 4장 5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은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적은 그냥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때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표적은 그냥 단순히 기적이 아니고 그 기적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 우리는 그 두 번째 건 다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내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그러니까 이 온 만물이 다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 주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 없다, 천국 없다, 구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가자 자기에게 희망 없음을 알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의 인생에 아들이 죽어가는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에 대한 소문 조금 듣는 거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는 폭군의 헤롯 왕의 눈치만 보며 사는 왕의 신하로 적당히 세상의 것에 만족하다가 인생 끝냈을 것입니다. 그는 아들이 죽어가는 질병이 그에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과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 소문만 듣지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는 폭군인 헤롯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대단한 변화입니다. 나이 30된 청년 예수 앞에 주여!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 병 고쳐주는 분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헤롯 왕궁에서 보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기적을 보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는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는 예수님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주로 부르자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4장 50절, 4장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4장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죽는다 죽는다라는 말에서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자기 입으로도 살아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늘 죽는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싶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 세상 모든 것 다 끝났으면 좋겠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나에게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살아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 되어 인생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헤롯 왕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사람의 눈치 보며 한번 살아보십시오. 결론은 지옥입니다. 삶도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 이 삶은 정말 죽음이에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주인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초대교회 전승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의 신하가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오는 구사라고 전해집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어가다가 살아난 이 사건으로 자신의 부인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정을 공급하는 자로 알려졌습니다. 왕의 신하는 하마터면 헤롯 왕의 눈치만 보는 신하로 살다가 지옥 갈 뻔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 아들의 병이 나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희망이 있고 그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왜 아멘이 별로 안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면서 매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속에 산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불안한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있는 이 불안을 없애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없애줍니까? 돈? 돈도 없어집니다. 건강?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남편?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뭘 여러분이 희망을 삼고 삽니까? 아들?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요, 헛된 희망 내려놓으십시오. 그 진짜 희망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희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 두려움이 기대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부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감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매일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주인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그분이 주인이 되기만 한다면 내 초라한 삶이 풍성한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통째로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몰라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나의 미래가 그분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